꽃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금지되어 있으나 그대를 사랑하오. 이 꽃을 받아주오. 저에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살아서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말하는 꽃, 헤어화, 기생이라고 합니다. 조선 최고의 명기 기생이라고 불리는 명월. 최근 2010년 국과수에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 최고의 명기 명월의 생식기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명월관의 기생의 생식기가 포로 말린 용액 속에 박제되어 보관되어 있었을까요? 경술국치 9년 뒤 고종의 사망 이후에는 수많은 궁녀들이 궁을 떠났고 궁녀들은 평양과 경성, 전국 각지의 음식점과 기생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당시 음식점은 기생집으로 이용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명기하면 조선시대 이전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매스컴이 없던 시절 명기로 알려진 소문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자극제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의 명기가 조선의 경성, 명월관에 있다고 소문이 퍼집니다. 오늘은 조선 최고의 명기, 명월, 홍련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시 기생, 모든 기생들이 그래했던 것은 아니나 상류층을 맞이하는 기생들은 고급 기생이라고 합니다. 각자 집과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결혼도 했다고 합니다. 왕이 부를 경우에는 궁궐에도 출입을 했습니다. 양반들은 자신들이 있는 곳에 사람을 시켜 기생을 데려와 연애를 즐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지금 시대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기생집에서 연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학문이나 시, 글, 그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황진이가 그렇죠. 주된 고객층은 상류층이었기 때문에 춤, 노래, 시조는 기본이고 예절과 인품을 겸해야 한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를 관리하는 기생청이 존재했을 정도로 불법이 아니었고 합법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경성에는 명월관이라는 최고의 기생집이 있었습니다. 명월관은 원래 음식점으로 개업했으나 기생집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여기에서 기생은 대한제국이 패망하고 궁녀로 생활하던 이들도 있을 만큼 굉장히 춤과 노래, 잠자리까지 엄청난 기생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명월관의 기생은 지금으로 치면 상류층만 만나는 능력있고 지식을 겸비한 템프로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그 중에 명월관을 대표하는 기생이 명월입니다. 명월이 본명이 아니고 명월관을 대표하는 기생이라 하여 명월이라 불렀습니다. 명월이 유명해진 이유는 춤과 노래뿐만 아니라 특히 잠자리가 문제였습니다. 꽃에게 사랑한다는 말은 금지되어 있으나 그대를 사랑하오. 이 꽃을 받아주오. 저에게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하셨습니다. 살아서 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기생에게 금기시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말하는 꽃 헤어화에게 꽃을 주지 마라. 그녀를 믿지 마라. 처와 첩을 자랑하지 마라. 그녀들은 똑똑하니 학문에 대해서 아는 척하지 마라. 그렇게 꽃을 주지 마라 하였거늘 꽃이 아니어도 명월과의 밤을 보내기 위해 꽃과 같은 말을 합니다. 그렇게 그녀와 밤을 보낸 사람들은 복상사를 하였고 이후의 소문은 그녀는 최고의 명기라고 퍼집니다. 복상사를 잠깐 말하자면 심리적 육체적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배 위에서 사망한 것을 일컫습니다. 한편 이런 말을 들으면 입에서 입으로 퍼진 소문이기 때문에 그녀와 밤을 보내면 죽을 정도로 황홀하다는 것이 죽었다고 와전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부르는 게 값이어도 경험해보고 싶었습니다. 주로 돈 많은 친일파나 일본 군인, 일본 고위 간부들이 많았습니다. 죽더라도 그녀와 밤을 보내는 것이 궁금했고 그만큼 찾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도 명기의 맛을 보고 싶어 복상사를 하더라도 명기 명월의 치마 속으로 달려드는 사람들은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복상사로 남성들은 죽어나갔고 죽어나간 사람들의 시신에는 칼자국이나 약물과 같은 물리적인 흔적도 없었습니다. 잠깐 여담으로 조선시대 때부터 전해져오는 명기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남성의 경우에는 긴 코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약지 손가락이 검지 손가락보다 긴 경우라고 합니다. 여성의 경우 귀 모양을 보고 좁은지 넓은지 알 수 있다고 하며 윗입술 모양으로 흉부의 모양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명월은 그렇게 30대의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죽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설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는 명월은 일본에 붙잡혀 심한 고문을 당해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 명월이 여성 독립군이 아니었냐는 추궁에 휩싸이고 암살당했다는 말이 많습니다. 일본은 복상사의 원인을 밝히겠다고 죽은 명월의 생식기를 적출했고 포로 말린 용액 속에 넣어서 박제합니다. 근데 연구를 위해 잘 나갔더라면 수술용 메스로 깔끔하게 잘렸을 텐데 당시 잘린 모습을 보면 덕지덕지 잘려있는 모습을 보아할 때 전문가들은 증오심과 장난기가 많은 사람의 행적이라고 밝혔습니다. 1955년부터는 일본에게 넘겨받은 훼손된 시신 대한민국 국과수에서 보관하게 되었고 2010년 시민단체에서 진행되었던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에서 발견됩니다. 이때 대표로 있던 해문스님은 인권을 누린당한 시신을 보고 분노했고 2010년 6월 법원 절차를 통해 파기처분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은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라고 하죠. 제일 처음 그림을 그려넣었던 일본의 화가 이시이 하코테의 그림을 볼 때 이시이 하코테의 그림 중에 홍련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월관의 명월은 해문스님 뿐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이 홍련과 명월은 동일 인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뉴스 기사와 지금까지 퍼진 정보들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월은 경성에서 일하던 기생이었고 홍련은 평양 화춘관에서 일하던 기생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시이 하코테의 조선 방문기에서 밝힌 내용이죠. 명월이 홍련과 같은 인물이 되려면 평양의 홍련이 경성의 명월관에 오거나 명월관이 불타 사라졌을 당시 명월이 평양으로 일자리를 구해 떠난 것이 되니 결국 다른 인물입니다. 여하튼 우리의 아픈 역사는 맞습니다. 사체의 주인이 명월이든 홍련이든 좋은 역사든 안 좋은 역사든 이제는 사라졌지만 끝까지 기억해야 할 우리의 숙제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